자, 오늘 해볼 게임은 전설의 이야기. 멀티플레이가 되는 VR RPG 게임이라는데 한국 제작사에서 만들었다 그래요. 약간 보니까 그 물리적인 움직임 같은 것들이 꽤 잘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점은 4인 코옵 멀티플레이를 지원한다. 아무튼 아까 이야기로는 싱글을 깨야지 이제 멀티 할 수 있다고. 아마 튜토리얼이겠죠? 자, 근데 뭔가 노빡구로 바로 시작해버리네요. 얼리액세스라는 건지 보통 로고 나오고 뭐 이래야 되는데 좋네요. 노빡구로 이제 뭐 로고 보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얼리액세스니까. Spread out your arms in a pose. T 포즈. T. Come over here. 일로 가라. 뭐지 이거는? 아, 저 따라가면 되나? 그래빙. 아, 트리거로 잡는 거네. 한번 잡으면 그냥 잡는 거네. 아, 이거 피곤함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이거 누르고 있으면 좀 피곤하긴 해. 이렇게 홀스터. 이렇게 등 뒤에 찰 수 있게. 어태킹 위드 오브젝트. 아, 이거 들어가지고 뚝배기 깨버리라고. 뚝배기. 내비게이션 투어. 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런 건가? 이렇게 올라가야지. 야, 힝, 아, 아니 왜 안 잡히냐고. 나도 여기 숨을래 그냥. 아, 콧멜 타격. 아, 찌르는 것마다 데미지 다르다. 자, 피어싱. 좀 슬래싱으로 되는데? 피어싱. 아니 왜 자꾸 이게 왜 이래 이거? 기름 발랐어 이거? 아, 빨리 때리지 말고 딜레이 주면서 때리면 세게 들어간다. 이런 거는 배우긴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 기다리고 때리면 데미지 약하게 들어가는데 기다렸다가 때리면 힘이 모여가지고 세게 들어가네. 이렇게 이런 건 이제 필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보통 이제 막 채썰기 하잖아. 이렇게 막 도도도도도도 하면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대기한 다음에 때려야 세게 들어가는 약간 그런 부분들을 직관적이진 않지만 게임적으로는 좋은 것 같긴 해요. 뭔가 직관적으로 하려면 뭐 세게 공격이 나갈 때는 칼이 뻘겋게 이렇게 변하던가, 그러니까 때리면 이제 그 뻘건 게 사라지고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지 좀 직관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레전더리 웨폰. 오, 토르의 망치. 빡, 뚝배기. 매직 시길. 아, 이렇게 해서 파이어 에로우 모르고. 와, 데스. 아, 마지막 사망. 아, 사망했을 때, 아, 여기 묘지 생기는데 뭐지? 아이템 복구하려면 칼 뽑으면 되는 건가? 아, 재밌네. 이 칼을 뽑으면 이제 부활. 다 했나? 다 왔다. 뉴 캐릭터. 힘 몰빵해야지. 난 마법 안 쓸 거니까 클리어 더 에비 투 게인 액세스. 아, 일단 이걸 깨야지 멀티를 할 수 있는 거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던전이네요. 3인칭으로 바꿔주면 안 되냐고요? 3인칭 옵션도 있어요. 서드 퍼슨 뷰 있네. 저기 칼 있다. 오, 센지가 왜 이렇게 많아? 들어와.
재밌네요, 근데. 해볼 원치. 체어샷. 왜래? 내 손 대는 거 왜 다 뿌? 아 잠깐만. 나 힘 왜 이렇게 세냐고. 아니. 어 피에센. 포탈. 어 벌려가지고 포탈 쓰기. 오케이. 쏴. 오. 이런 거 재밌네 되게. 오. 그리팅스. 아니 잠깐만 음악 좀 이거 좀. 레더 아머. 나 돈을 거의 못 모았어 지금. 오. 여긴 어디? 친구 초대 받아 봐봐. 멀티까지 해봐야 돼. 혹시 초대가 안 받아짐? 가상 세상의 여행자. 어 뭐야? 어 뭐야 이 새끼 이거. 아, 아 무리죠. 맞다. 사냥의 시간이다. 아이고. 아 뭐야 시체가 됐어. 야 어디 갔어. 아 나도 시체로 결정. 달려가자. 아이고 이 새끼가. 아이고 나 죽는다. 야 근데 재밌다. 둘이서 뭉치거리는 게 재밌는데. 이번 1인칭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 어 살아 있었구만. 이렇게. 자자, 한번 패링해. 오케이. 저 새끼 잡아. 아 잠깐만. 아, 돌격. 오, 살려줘. 오지마 이 새끼들. 아 일단 좀 쉬어야 되겠어요. 배터리 거의 다 됐네요. 아 일단 멀티 되는 점이 진짜 좋은 것 같아. 되게 웃기네 뭔가. 왁자 지껄하게 이제 막. 아 꽤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시스템적으로 그런 틀이 괜찮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많게 키워서 그래 솔직히 말해서. 아 내 고질병이긴 한데 이거 힘만 18 찍어가지고 지금. 아니 솔직히 주먹이 더 센 것 같긴 해 지금. 아 무기가 힘무기 덱스무기인데 단검이 덱스무기라 힘보정 못 받는다고. 아 그런 부분도 RPG에 충실하긴 하네요. 그럼 이렇게 해야겠네. 칼로 패링한 다음에 주먹으로 갤럭틱카 판텀 날려야겠네. 아무튼 기대가 많이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업데이트 될 때마다 뭔가 해볼 것 같긴 하고. 어 저거 나중에 충전되고 하면 뭐 지금 여기 친구 목록 중에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데마시안.com